요번 청덕궁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여기가 바로 군인들 구한국군대 그 군인들 그 군사훈련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거의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위암 그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그 조선 청덕궁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의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조선 청덕궁 건물 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때 당시 역사 바로기 세우기 운동의 차원에서 이 저기 조선 청덕궁을 헐어버리고 향후 40년간 그러니까 1990년서부터 40년이면 앞으로 2030년까지 경복궁 전체를 갖다 복원하는데 40여 개 건물만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500개 건물을 복원하는데 100% 복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있는 청와대 자리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옆에 장세동이가 쿠데타, 12.12 쿠데타 일으켰던 30경비단. 30경비단은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고궁, 국립공공박물관 자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 옮겨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계획은 이거 옮긴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청와대 자리라도 일로 옮긴다 그러면 옛날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무대 자리에 오고 육무당, 육무당 해갖고 네 개 정각을 원래 그대로 복원한다 그러면 100% 되죠.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계획을 잡은 게 75%만 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역사의 현장이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지금 건물이 보이는 게 저게 한국일보사예요. 지금 저기 여기 K뱅크는 그 광고판 있잖아요. 그 밑에가 지금 그 방언이가 정도전 죽인 그 하륜 막 정도전 다 그 죽여버렸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 그 저기 하륜이 그 저기 뭐냐면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본부인 말고 둘째 부인인가 그 사람을 집에서 그 잔치를 해갖고 모인 걸 갖다가는 딜이 닥쳐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체력 이성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리가 무서워 깊은 그 자리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광화문 앞으로 뭐냐면 육조 거리라고 그래갖고 육조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2조, 2조, 병조 이런 그 관공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기 막 그런 전통에 따라서 세종 그 여기 세종 정부 총사 양 옆에 정부 관청이 들어서 연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복궁은 1392년에 조선이 그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3년 만에 1395년에 조선의 법궁으로서 그러니까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말고 이게 원래 임금님이 집무실입니다. 경복궁이 그때 1395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자금성은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자금성이 더 먼저 지어졌다는데 천만에 만만해. 근데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이 경복궁이 왕궁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나라의 왕이 됐구나 하고 대대적인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렸는데 술이 이제 번화하게 채여가지고 즉석에서 너 정도들이 너 때문에 인마 나라가 만들어진 거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라. 술이 번화하게 채여가지고 그러니까 선봉 정도전이 즉석에서 이름을 지은다. 임금님의 술 대접에 취하고 임금님 덕분에 배가 부르니 후왕의 앞날에 개인경복이라 이게 시경구절에 나옵니다. 이게 사소상의 시경구절에 임금님 앞날에 만봉이 곁들 거니 개인경복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시경구절에.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경복궁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든 정각은 전부 정도전이 인의 예지에 의해서 공자 사상에 의해서 이게 지어지고 그 뜻에 의해서 나라 정사를 펼치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이동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 이게 경복궁은 이게 첩첩 쌓인 그 산봉오리 같이 생겼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건 뭐냐 뭘 의미하냐면은
왕실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다 이렇게 경복궁이 지어졌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지어진 게 아니라 중국의 규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그 경각궁궐 중에서 여기가 그 풍수 이 배수 시설이 가장 뛰어나게 잘된 건물이 궁전이 이 경복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눈으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위에보다 밑에까지 경사가 한 1m 간격으로 다 이렇게 지금 북쪽하고 남쪽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물이 자연적으로 남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박원순 시장 와갖고 그 배수 시설이 잘 됐는데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면 막 광화문이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경복궁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침수가 되는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는 우리가 거미줄같이랑 아주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바닥에 깔아져 있는 이 돌은 다듬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깔은 이유는 뭐냐? 미끄러지지 말라고 또 햇빛에 반사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 근종전이 보이잖아요.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조전이가 글을 쓴 건데 임금은 모름지기 정사전자에다 근면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린다는 게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저기 양옆으로 그 향을 피우는 건 궁궐의 어떤 그런 그 존엄과 권위를 내세우는 거고 단청친도 왕권을 갖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1월 오봉도하고 용 칠조령이 있는데 야 이따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의 가장 휘날레는 이 칠조령입니다. 이 칠조령이 용의 발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야기는 저 거기서 또 산만하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용은 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은 그 모든 동물의 으뜸입니다. 그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일곱 가지 동물을 복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용의 그 모든 일곱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서 만든 그 상상의 동물인데 자, 용의 얼굴은 뭘 따왔냐면 기린입니다. 용의 뿌리는 사슴, 용의 눈은 토끼, 용의 귀는 소, 용의 몸통은 뱀, 그리고 용의 머리털은 사자, 그리고 매 발톱을 한 일곱 가지 동물 중에서 용의 얼굴에 좌우로다가 길게 수염이 나 있고 비늘이 양수 두가 양수입니다. 양수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두구팔십이 81개의 비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 머리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는데 그게 영린이죠. 영린을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식전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이 신비로운 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을 옛날서부터 치순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신수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10년 살벌했던 그 세도 정치를 끝내고 천신만국 끝에 자기 아들인 고종을 1863년에 왕위로 앉히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딱 2년 후에 1865년에 그때 당시 나라 살림이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복궁을 증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급격한 국제정세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있는 그 왕의, 그러니까 용의 그 발톱을 일곱 개, 이 7조룡을 했는데 이 용의 발톱이 모든 지금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용의 발톱이 다섯 개인데 지금도 창경궁이라든가 창덕궁, 덕수궁에 가면 전부 5조룡으로 되어 있어요. 발톱이 다섯 개인데 유독 이 근정전에만, 이따가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근정전에만 용의 발톱이 일곱 개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박하게 돌아왔던 그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의 왕실이 동급이다. 청나라의 황제 칠조룡은 뭐냐면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이거 황제에 되는 거? 칠조룡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조선도 이제 경복궁 새로 지은 거 조선도 청나라하고 동급인 청나라 황제하고 동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칠조령으로 과감하게 흥선대문이 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칠조령 의미를 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조령하고 칠조령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그런 자금수령들은 감히 중국을 어떻게 해. 그 당시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자, 그, 이 경복궁이 지어질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이렇습니다. 그, 중국이 청나라, 고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 부의 재산의 절반을 청나라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1, 2년도 아니고 150년 동안. 자, 청나라 강희제 60년, 옹종제 30년, 건륭제 60년, 150년 동안에 갖고 있는 그 청나라의 국력이라는 건 세계 이 아마 중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이 청나라가 1842년 영국과 아편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20년 후에 또다시 1860년 10월 달에 영국하고 프랑스 군대가 베이징을 침략해가지고 북경에 있는 청나라 황제 휴게실, 휴양실인 원명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청나라가 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가라는 것과 천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과감하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조선이 청나라하고 동급이 돼?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지었다는 건 그 당시에 말이죠. 이게 칠조령을 지을 때도 누가 이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흥선대문 과감하게 칠조령을 갖다 생겨놓았던 것은 그건 우리나라 그만큼 같은 동급이다. 얘네들 청나라 황제나 우리나 그래서 자주적인 의미로다가 칠조령을 새로 모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폐를 만원짜리 있으시면 지폐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1월 5봉도라는 것은 저기 근정전 안에 있습니다. 의자는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병풍처럼 깔려져 있는 게 저기 1월 5봉도인데 1월 5봉도는 그 유교의 그 시경보전을 응용을 해서 1월 5봉도를 그려놨는데 저 1월 5봉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군왕의 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에 의해서 이것도 공자님 차상에 의해서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에 보면은 1월 5봉도라고 하면은 음양오행에 따라서 자 저기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에 의해서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우뚝 솟아있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목과 병풍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양쪽에 그 우리나라 5대 명산, 5대 명산이라 하면 경복궁이 있는 북악산, 삼각산이라고 하죠. 여기 뒤에 있는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금강산이 있고 서쪽에는 묘향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지리산, 북쪽에는 백두산을 음면을 이게 오봉도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다섯 개의 산봉우리 옆으로 두 줄기 물이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폭포는 바다로 흘러가는 형태인데 이건 뭐냐면 임금이 만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 원짜리 자세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게 낫겠네. 저게 병풍이 가려져 있어서 우선 거기 그 산 앞에 그 부비치고 있는 그 물결은 왕이 만조 백관들과 함께 그 어전회의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보면은 두 줄기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폭포는 뭘 의미냐면 바다로 흘러가는 건 왕이 만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물줄기 앞에 부비치고 있는 것은 만조 백관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물 앞에 있는 그 소나무 이게 중요해요. 소나무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이 적송을 그려놨습니다. 빨간 적송은 이 적송은 금강산 적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적송. 저도 금강산을 가봤습니다만 이 적송은 왜 이 금강산 적송을 그려놨냐면 궁궐을 지을 때 따로 놔둡니다. 이 적송을 목재로 사용하면서 여기 지금 경복궁에 있는 목재도 대부분 금강산에서 이동시켜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막 내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음향 오해에 따라서 이 모든 정각들이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와도 옷이 하나도 안 젖었어요. 이걸 일본 놈들이 이걸 그냥 철저히 다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이 개새끼들. 옆으로 가죠. 일곱 개인 7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뜻은 조선이 청나라 속국이 아니라 말이죠. 자주독립국가로서 청나라 황제하고 동급이다. 이거를 그 흥선대원군이 과감하게 경복궁을 갖다가 주문하면서 그 7절형을 그려놓았어요. 네? 여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7절형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니 좋지 오히려 진짜 이거 할 때는 그게 찾아서 누르려면 그것도 일이지. 여기 우리가 와 있는 장소는 꼭 아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앞에 집현전입니다. 지금 이름이 밖에 수정전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가 한글이 나오게 된 모태죠. 그 세종대왕이 우리 그 학자들하고 그 박백년, 송산민, 하위지, 신숙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한글 창제가 됐던 곳이니까 이것을 일제가 이거를 그냥 파괴한 게 아니라 또 경매를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따 또 현장에 가겠습니다만 자선당 그쪽으로 갈 건데 이걸 되면 경매를 통해서 그 기생길이나 갖다 팔아먹고 있어요. 남산당 그 장춘년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화월장이라는 그런 갖다 그 철저히 파괴를 했습니다. 내가 말이 막 더듬습니다만 참 우리가 너무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유속품 이 고공이 파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경해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경해루는 누가 건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해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나고 물이 안 썩습니다. 참 물이 이게 참 오묘하죠. 우리 조상님들이 물이 안 썩는 이유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여기 경해로하고 저 위에 이따 갈 겁니다만 향원정하고 이 지하 배수로로다가 물 위에는 물이 안 나타나지만은 이 배수로를 통해서 새로운 물이 항상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 되면 여기 세 군데로 여기도 보입니다만은 폭포같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해로 그 바닥에는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쏟아져 내리면 일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복궁 근정전 밑으로 해서 지하에는 배수시설이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모든 물들을 일로 다 모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예? 연못으로 이 물로 모여서 이렇게 그 청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게 그런 걸 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경복궁 자체의 배수시설은 일단 북쪽에 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요. 저쪽이 그래갖고 위에서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물들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흘러내려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경해로는 그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여기서 연회를 하는 그런 연회장입니다. 일종의 우리 그 조선 왕조 시대 때 가장 큰 연못이고 이 연못에 여기 이 흙을 파서 여기 이따 갈 겁니다만은 거기 그 저기 그 궁궐이 그 교태전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아미산이라고 그 아미산은 그 인공으로 만든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그 아미산의 그 모양이 십장생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다 음양 오행으로 인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이 전부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항상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흘러가고 있고 새로운 물이 향원정에서 새로운 물이 유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여기가 집현전하고 경해로는 자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근정전이죠.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왕과 신하가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일종의 그리고 또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왕세자 세자하고 또 자기네들 그 종친들 왕족 종친들이 거주하는 동궁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마구잡이를 친 게 아니라 중국 행정서인 그 불에 의해서 이게 지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첩첩산이 이게 아주 그냥 북쪽에 있는 계곡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다 그 복원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저기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다 궁궐 자리입니다. 다 있었던 데 지금도 저기 앞에 저 포크레인 같은 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지금 다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분 500개가 넘는 건물 갖다 완전히 복원하려면 얼마나 40년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될 이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 경복궁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그 애민정신 백성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 삼봉종조전의 철학이 여기 담겨있는 이런 궁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조 이성과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그 훌륭한 정도전을 갖다 그냥 방언이가 묵자삐하게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그 태종이성계의 그 낙담이 컸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태전을 여기 앞에가 바로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은 근면하게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에서 정전이 근정전이라고 했고 근정전 바로 뒤에 이 사정전인데 이 사자라는 것이 무슨 사자입니까? 생각사자입니다. 오름지기 왕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라. 왜? 왕이 판단 잘못하면 백성들 다 죽인다. 그 뜻은 전쟁이 났어.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은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사정전이라고 적고 저 앞에 보면 고조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여기 근정전은 칠조령인데 왕의 받침이 다섯 개 고조령이 있다는 것 같다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자 바로 요 지대에서 교태전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내내 강령하셨습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요. 임금님은 모름지기 이 구중궁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강령전하고 교태전입니다. 근데 이 강령전이라는 말은 임금이 구중궁궐에 혼자 있을 때도 전혀 나태해서는 안 된다.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들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강령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이 뜻이 무지개 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혼자 계실 때도 늘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에 대한 그러니까 잠잘 때도 아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4-5시에 일어나고 밤 야밤중까지 공부하고 그 혼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령전에 있을 때조차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게 나태하면 안 된다. 일단 늘 긴장 속에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강령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교태전으로 넘어갈게요. 뒤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 왕비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교태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교태를 부린다 또 내지는 막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왕비가 교태를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태라는 말은 사서상경에 나오는 주역에 나오는 글입니다. 교태는 하늘과 땅, 음과 양을 뜻하는 것으로 임금이 왕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참을 해서 훌륭한 후손을 난 그 왕자를 생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태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주역에 나와 있는 그러면 봅시다. 왕이 그 왕비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렇게 절대 동참 못합니다. 에?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왕은 자기 부인 왕비조차도 마음 놓고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경국대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그 강령전이 임금이 주무시는 데인데 아니 왕비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일로 건너와서 야 나 저 오늘 왕비하고 동침하겠다 못해요. 그렇게 그 무슨 왕이 힘이 있어. 그 언제 하느냐. 왕과 왕비가 합방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 말꽃 청명하게 보름달이 뜨는 날, 그것도 시간이 딱 맞춰져 있다고 해요. 언제 하는데 아무 때는 못 해요. 그것은 바닷물과 밀물과 썰물 때, 양이 빠져나가 썰물 때는 아니고 밀물 때, 물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왕을 왕비하고 합방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그리고 왕도 그렇고 왕비도 서로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설레임과 흥분 속에서 좀 이렇게 에로틱하게 그렇게 해서 만나고 깊은 사랑을 나누고 후손을 생산해냈다. 그러니까 아주 종자 중에 그러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훌륭한 건 뭐냐면은
단일 성실, 이 씨라는 단일 성실을 갖고 정통적인 혈통에 의해서 아주 양질의 그 왕손으로 생산해내가지고 그런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을 갖다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태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것도 음양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500여 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 파괴, 저기 지금 30경비단이 보이고 청와대가 보입니다. 이것이 다 저걸 다 부셔버리고 그래지만이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여기를 갖다가 복원했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여기 왔으니까 요 뒤에 가면 아미산이 보입니다. 내가 이게 또 시간을 어찌했지 모르겠는데 이 아미산은 인공산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잠깐만 보고 가십시오. 거기 십장생이 있고 너무너무 뜻이 깊습니다. 번역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묵과했던 것이고 우리를 우습게 본 겁니다. 이제 조국이 통일이 되면 어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궁극주의 정신을 다 깨부시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선 왕조의 그 땅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여기 경복궁을 갖다가 이제 지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충청도 계룡대가 그 계룡산이 거쪽에다가 왕무 궁토를 세우라고 했는데 무학대사가 지리적으로 여기가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기 조선 왕실은 지금 연세대학교 뒤에 거기에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었어요. 이 궁을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 연세대학교 뒤에 가면은 자 여기 잠깐 여기가 아미산입니다.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게 왜 이 아미산이 나왔는가 하면은 아까 경회루를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흙 있지 않습니까? 흙을 전부 다 파다가 여기다가 인공 동산이에요. 동산. 모든 것이 왕과 왕비의 강령을 위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좋은 왕손을 배출해달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딱 이게 해놓은 건데 여기 바로 교태전 바로 뒤에요. 여기가 몇 발자국만 오면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 왕비가 정서상으로 왕비가 시각적으로 이런 그 십장생 이런 깊은 뜻을 의미해서 왕가를 생산해달라는 그런 음양오행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후뚝후뚝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 한 곳 한 곳마다 다 삼봉 정도전의 철학이 담겨 있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원이 같은 경우에 펄펄 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권력을 갖다 신하들한테 다 내줘. 그래 그냥 사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로봉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병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오봉도라는 이 저기 그이 그림 속에서는 음양오행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근본에 대해서 다 여기에 지금 철학적으로 좀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왕비가 일어났어. 여기 이 모습을 보고 파란 하나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뭐 테레비도 있고 뭐 연속극도 있고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그래. 그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 이 두중 궁궐 경복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여기입니다. 교태제 왕비가 거쳐오고 계신 이 교태조 바로 뒤에 이렇게 경회를 해서 파운 흙으로다가 아미산을 갖다가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동산 자체가 의미가 뻘쭘해 뜻이 깊다는 거.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설명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회 많이 보실 텐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근데 앞으로도 할 게 많아요. 그냥 여기서 다 그냥 똑같은 사연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 여기는
왕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세자하고 그 동궁 세자하고 침전입니다. 지금 잠자는 데예요. 그리고 그 비현각이라고 있습니다. 비현각은 그 왕세자가 그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워 익혔던 곳이에요.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다 그 왕족들이 사는 동궁전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왕족과 친 왕의 그 혈족들이 사는 곳을 동궁전이라 했고 저 서쪽은 아까 경회로 집현전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신하들하고 그 경회로 오고 집현전 정도 있고 이쪽은 동궁전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 악질적인 짓거리를 했냐면 여기 이거를 다 뜯어가야 근데 그냥 뜯어가는 게 경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500여 개의 건물을 갖다 하게 철저하게 파괴시켜가지고 이거를 경매를 붙여서 넘기는데 오쿠라 키이치로 여러분 이거 쳐봐요 그냥 딱 나와 오쿠라 키이치로가 일본에 돈이 꽤 많은 놈인데 이걸 경매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일본으로 갖고 가요 이거를 그래갖고 자기 개인 소장 박물관을 소장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이게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 주춧돌만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선당 그리고 홍문관 집현전 전부 이걸 뜯어다가 경매를 통해 갖고 남산에 있는 화월장 기생집 장춘동에 있는 남산장 기생집 이런 데를 전부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선원전 자리는 이따 또 가겠습니다만 이 역사의 자리를 우리 후손들은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 얘기는 그나마 이것도 허벌판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것이 가슴 벅차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잘한 짓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 진짜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민속박물관입니다. 이건 민속박물관은 누가 졌냐면 이거 박정희가 저는 거예요. 이 세면 꿀꿀이들로다가 이게 또라이 그 친일파 말이죠. 이게 이런 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대단히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게 지금 그 법주사 저러고 불국사 저러고 그걸 다 짬뽕해서 저런 거예요 이게 세메 콘크리트로다가 이걸 질 게 아니라 박정희가 여기 선원전 자리인데 선원전 자리를 복원을 했어야지 예? 이번에 이거 여기 저기 막 이거 건물 다 헐을 겁니다 여기 복원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선원전이 어떻게 유명하고 어떤 유서 깊은 장소인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원전 자리는 선원전 자체는 역대 왕 임금님의 얼굴 초상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 다 그림으로 그려갖고 역대 왕에 대한 그 임금 얼굴을 그려서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저히 파괴시켜갖고 다 뜯어다가 아까 그 자손난 그 기생집에다가 팔아 넘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로 옮겨가냐면 장춘단으로 옮겨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금방 갈 건데 여기 그 권총궁에 갈 건데 장춘단이요 무슨 뜻이 있냐면 장자는 장렬하게 죽었다는 게 그 장자고 춘자는 충성품이에요. 충성스럽게 장렬하게 죽었다라는 뜻에서 장춘단, 단은 제사를 지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명성황후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호위대장 홍계원하고 동내부 대신 이경식을 비롯해서 가서 다 현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동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 명성황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고종임금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장충단이라는 재단을 세워놓고 1년에 봄가을로 꼭 제사 지내주는 게 바로 장충단입니다. 이 역사 깊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충원이에요. 말 그대로 국립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근데 이걸 갖다 일본 놈들이 조선 식민지 지배한가 장충단을 갖다가 그 주소인 곳을 갖다가 철저히 파괴하고 공원으로 만든 것도 분통 터지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 이등광문을 추모하기 위해서 방문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방문사 절을 지은 게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역대 왕에 대한 어진을 모셔놓은 그 여기도 아까 뭐 자선당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피룸은 역대 임금님의 어진을 모셔놓은 그 의미 있는 걸 다 뜯어다가 방문사 절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일본 놈들이 뭘 갖다 하나 파괴를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악질적으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 장춘단은 이따 명성황후가 진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갖다가 추모하기 위해서 장춘단을 지어놨는데 그래 좋다 이가 일제 때는 식민지 지배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했다 하더라도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당정권의 이 친일파들이 장춘단을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박정희는 닭가슴 와서 일본 충성하게 혈세까지 이렇게 쓴 이 새끼는 장춘단은 복원 허기를 커넝 거기 장춘 체육관을 갖다 짓고 그 이병철이하고 서로 경경육착으로 해갖고 신라호텔 지었단 말이야. 도대체 복원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은. 복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게 이게 우리의 처참한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걸 알려야 된다 말이야. 그나마 이제 제자리에 선원전 자리가 다시 복구가 된다니 저는 가슴이 뭉클해요. 뿌리입니다. 여기가 경복궁의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선원전 자리를 어쩌자고 박정희가 저렇게 그냥 사그리 세면 꼬꾸리 뚫어가고 이게 세 개 절을 갖다가 한 거예요. 법주사, 불국사 또 하나 절 이름이 그때 잊어버렸는데 세 개 건물을 갖다가 응용해서 세면 꼬꾸리 뚫어 칠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선원전 자리를 복원했어야지. 이제 합니다. 이거 복원합니다. 우리 후세들에 대해 더 이상 이 친일파들에 대한 이런 악질적인 거에 반응에 대해서 그런 문화유산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자, 권총궁으로 갑시다. 열상진현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 차다 이거야. 차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항상 쏟아올라. 여기서 생산된 물은 지하 배수로를 통해갖고 경회로 흘러간단 말이야 이게. 여기가 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경희로만 있는 줄 알았어. 상원전 나중에. 이걸 이동으로 가려져서 설명을 못했네요. 있었잖아요. 옛날 서양의 그리스, 로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흘러나오는 훨씬 많은 왕궁들이 있고 일본 에도 시대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인도전의 그 경대전 그거가 화두인데 모든 나라의 통치 이념은 백성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듯이
여기 지금 1월 5봉도가 이게 시경, 시경 구조를 응용한 거예요. 인위 예지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자세하게 지금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와 달입니다, 저거는. 해와 달은 음양 오행에 따라서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인위 예지에 의해서 이게 여기 다섯 개의 삼, 하나, 둘, 세 개의 병풍이 있는데 다 산이 다섯 개잖아요, 그죠? 어? 각각. 근데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네. 똑바로 돼 있네. 이 다섯 개의 삼풍이 있는 그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만이산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또 5봉, 다섯 개의 그 삼풍을 경복궁이 있는 아까 지금 거길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금강산, 서쪽에 묘향산, 남쪽에 지리산, 북쪽에 백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산골이 줄기로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폭포수는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그 산 밑에 물줄기가 이렇게 막 부딪혀 흐른단 말이에요. 저것은 뭐냐면 그 왕이 만조백관 앞에서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전 회의 시키기는 지금 청와대에서 국무회의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적성이 있습니다. 붉은 나무. 이 적성은 소나무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 붉은 소나무는 그 금강산의 그 적성을 의미하는 의미를 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게 건청궁의 고종임금님이 여기 계셨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청궁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이 그 나라의 왕은 고종이지 대원군인 왕이 아니다 말이야. 근데 여전히 대원군이 그 섭정을 했어. 다 통치를 했었어. 근데 면암 최익현이 그 유학자가 상성으로 올린단 말이야. 아니 이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지 않냐. 고종임금님이 왕이지 왕의 아버지가 왕으로서 되냐. 그래갖고 그 상소문 한 장에 10년 제도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복이가 이 명복 그 고종이 왕이 12살인가 13살이에요. 그러면 딱 10년 만에 10년 제도가 그냥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22, 23살 되니까 그때 자기가 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원군 대신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갖고 이 건청궁을 지어갖고 유일하게 여기라는 그런 자숙하는 입장에서 단청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1월 5봉도는 그려져 있죠. 이게 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슬픈 사연이 지금 저쪽 있는 게 뭐냐면 일본 놈들이 명성호 희해 사건 때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에 여기 들이닥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여기에요. 건청궁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종임금님이 잠결에 일어나고 새벽에 느닷없이 일본인들이 무장세를 세우니까 들이닥치니까 딱 벗어 끼면 알고 고종임금님이 공포에 실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본인들이 고종임금님의 어깨를 갖다 무엉이 딱 쥐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한 그 일본 놈들이 휘두르는 칼에 왕세자가 그냥 칼에 맞으니까 칼등에 맞아갖고 그냥 기절하고 그거 순종이죠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순종이 그냥 기절하니까 고종임금이 순종을 그냥 끌어갖고 야 세자야 괜찮냐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 새벽에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근데 이게 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연결이 됐어요. 저 옆에 방이 뭐냐면 명성호가 주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당탕우당탕 하고 난리가 난 거면서 딱 난리니까는 명성호가 딱 변장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 겨냥한 거는 명성호를 겨냥한 건데 그래서 여기 딱 그 건청궁에 딱 들어왔을 때 고종임금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놈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는 경비 쓰는 사람도 없었냐? 있었어요.
조선 8조에 최고 많은 관객들이 무려 300여 명이 있었다. 진짜 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경비단이지. 근데 걔네들은 그 새끼들은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날 그때 미우라 일본공사한테 매수가 돼가지고 다 빠져나갔단 말이야. 도망가고. 그러니까 군관이 텅 빈 거야. 근데 거기서 이경직이 오고 홍계원이 막 이런 몇몇 사람들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군부를 지키는 그런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던 상태에서 처참하게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코로로 갑시다. 바로 옆에. 그리고 그냥 난도질을 했을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는 다 연결이 됐으니까 명성황후가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그 사이에 그 궁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들이잡혔는데 누가 명성황후인지 몰라. 목표는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다 똑같아. 그 얼굴만 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옷을 옷들이 벗어보라고 그러면 그리고 젖가슴을 내보이라고. 젖가슴을 보니까 다 똑같아서 젖가슴만 봐갖고는 명성황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옆에 방에 있는 왕세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 순종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왕세자가 칼등이 맞아서 막 기절했을 때 그 딱 들어와갖고 보니까는 왕세자 딱 데려놓고 이렇게 젖가슴으로 쭉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이가 먹어 보이고 젖가슴이 좀 처진 여자를 딱 보고 그 여인을 갖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순종 앞에 왕세자 앞에 딱 들이대. 인연이 니의 애미인 민자용이지. 그 자리에 하면 애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거기를 폭 죽이니까 그 왕세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지막지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부처님을 미열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명성황후를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목표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아니 이거 진짜 얘기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명성황후로 갔다가 칼로다가 젖가슴을 도려냈다고 표현하는데 상당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나신 옷을 다 벗기고 마지막으로 이즈카 애저보고에서 국부검사를 했다고. 국부검사냐? 강남이에요. 그래서 직민중공보다 못한 놈들이 거기 들어온 정액을 명성황후 몸에다 뿌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딱 머리채 끌고 이 자리를 끌고 나갑니다. 바로 이 방에서 해서 오코로 이 방에서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바깥에 이거 뒤에 가면 동산에다 석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즈카 애조라는 그 당시 가장 나이가 어린 20대 동명제국대학교 학생이었었어요. 학생 신분인데 이것을 자기가 이 역사의 현장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그걸 기록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이즈카 애조 보고서인데 이 애조 보고서가 바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월드컵이 개최된 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인 김진명 씨가 일본에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 날이 바로 명성황후가 신이 된 지 107년 만에 세상에 밝혀진 거예요. 근데 내 뒷전을 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즐길 때냐 지금. 명성황후의 그 힘에 친 목소리가 뒷전을 때린단 말이야. 내 이 비참한 것을 너네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 이즈카 애조는
그냥 칼로 이렇게 푹 찔러 죽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살아있는 생명이고.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카 에저는 그 자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게 막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을 했는데 유일하게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데 이 처참한 모습을 갖다가 글로 옮기는데 심장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어져 도무지 글을 옮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하고 리얼했으면 도무지 이건 같은 일본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 국무한테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거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왜 그 이스카 에저와 동경제국대학교 학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왜 똑똑하고 아니까 역사를 알고 이게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미우라 일본공사는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된다. 난 같은 명상으로 시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지만은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오페라는 서양 문화잖아요. 근데 이 오페라 명성황후가 창작극입니다. 이게 미국 브로드웨이 극장하고 영국 웨스트 엔드 그리고 공연에 580개 유공에 77만 명의 관객을 동행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오페라의 유령을 썼던 그 가스톤 루루 프랑스 작가가 쓴 것보다 오페라의 유령 다음으로 다 관객을 모아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소재 작품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제국주의 시대 때 남의 나라에 식민지 지배를 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질적이냐 이거 말이야. 그럼 왜 거기 왜가 들어갔냐? 왜 명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학생들 잘 들어야 돼. 그 이유는 어쨌든 끝낼게 이제 빨리.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하고 형편없는 미개 국가였어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으켰을 때는 이 미개한 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식민지 지배했는데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남의 나라 침략해갖고 그냥 식민지 지배하는 거예요. 먹는 게 인자란 말이에요. 제국주의 시대는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접어먹은 데가 홋카이도, 큰 얘기는 북해죠.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거기가 말귀족이 살았었는데 키 짤만하고 털 많이 나고 아주 근데 거기 홋카이도를 갖다 딱 집어먹고 남쪽으로는 어디를 집어먹냐면 오키나와 유부 왕국을 갖다 딱 집어먹고 그 다음에 3인자가 조선이야. 조선을 딱 들어올라 그랬는데 이미 조선은 청나라 식민지 지배를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발생한 게 1884년에 나온 게 김옥균의 갑진정변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김옥균을 시켜갖고 그 허사비양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3천화로 끝나잖아. 청나라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1885년 1년 후에 천진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둘이서 천진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에서 두 나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 철수하는 걸로 합의를 본다고. 그러나 그 대신에 조선의 정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대국에다 알려하고 동시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합의를 봐요. 근데 이 합의, 천진조약의 합의가 결국은 10년 있다 청일전쟁으로 해서 중국이 패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지니까, 청나라가 지니까 그 다음에 안심하고 조선을 침략하려니까 그 당시에 명성황후는 일본 침략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막아내야 되겠다고 해갖고 러시아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 20년 동안 그렇게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고 거기다 안가품을 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피맺힌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이 오코루가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아는 학생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불질러 죽인 거기 조선 사람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친일파 중에 제일 악질이 누굽니까? 이완용이고 송병준인데 송병준은 어?
우한통신이 14대 직계 후손인데 송병준의 사위가 아들하고 사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구연주야. 연자는 자연연자 목준숙자인데 그러면 이 구연수가 명성황후로 끌고 가고 현장에서 김을 뿌려서 불태워 죽이는데 현장 감독을 했어. 그러니까 조선정부에서 송병준 저기 구연수를 잡으려고 현상 멤버인데 5만 원 지금 한 5억 정도 될까? 이 새끼 어디로 일본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1905년 을사5조약이 딱 체결되니까 마치 개선 장군처럼 목에 힘주고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 돌아왔을 때 조선인으로선 역사 이래 가장 높은 계급이 오늘 따지자면 경무가 지방경찰청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장인이 송병준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경찰청장까지 될 정도의 그 위치가 있었다면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명성황후 시해 때 현장 감독으로 기름 뿌려주었던 그런 공로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 지방경찰청장까지 최고 높은 자리까지 앉혔대. 이건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해방됐으면 이 개새끼들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새끼들이 또다시 그 새끼들을 전부 다 데려다 쓰고 또 미국이 문화니까 이승만 때 뭐냐면 그 구연수가 구연수 아들이 그 아들이 한국은행 초대 총장이고 그 다음에 항공부 장관을 제외한 이 이승만 밑에 이 친일파들이 다 지금 박정희 다 깎기 마서워서 시작해갖고 오늘날까지 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어 조국이. 고만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